학폭은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며 사회 악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 아이한테 제일 필요한 거는 사랑이고 관심이라는 얘기예요. 이 인성교육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윤리적인 부분과 도덕적인 부분과 그리고 잣대, 우리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이거 우리 꽃님들 자녀분들을 다 키우시고 지금 우리 나이에 중년의 나이에는 다 자손들이 있으니까 이거 굉장히 잘 들어주세요. 일단 학폭은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며 사회 악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이 이 아이들 가해자의 성향을 보면은 내면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애정결핍, 그 다음에 이제 원망, 그리고 강해 보이기 위한 자기 포장, 이러한 부분들이 밑바닥에 깔려 있어서 자기보다 강한 친구들한테 절대 그러지 않아요. 굉장히 비열한 거죠. 그러한 부분들이 왜 형성이 되느냐는 우리 기성세대들이 느껴야 되는 일종의 반성입니다. 내 아이의 성향이 바뀌고 성격이 내성적이고 학교를 가기 싫어하고 뭔가 낯빛이 어두워지고 이 아이가 편안한 밥을 못 먹고 편안한 단잠을 못 잘 때, 그때서야 엄마들이 무슨 일이 있니? 왜 그러니? 그건 잘못됐다고 봐. 항상 주의 깊게 아이를 살피지만 그게 지나친 집착과 간섭이면은 또 아이들이 엇나가기 때문에 한 번씩 체킹을 하는 것은 부모의 도리고, 빨리 법적인 조치도 취하지만 이 아이한테 제일 필요한 거는 사랑이고 관심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해자 아이들은 부유한 부유층이고 또 이제 피해자 아이들은 조금 생활이 어렵거나 힘든 집안의 아이들이고, 요게 또 더 가슴이 아프죠. 누가 지켜줄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너한테 함부로 해도 돼. 이거 잘못된 거고,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우리 국가적인 미래를 봤을 땐 미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머님, 지금 아이들을 키울 때는 운동 정도는 가볍게 좀 시키고 이 인성교육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윤리적인 부분과 도덕적인 부분과 그리고 잣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과 해야 되는 행동과 누군가를 도와주고 어느 선까지는 친절을 베풀 줄 아는, 도움을 청할 때 손 잡아줄 줄 아는 그런 인성의 교육은 현재 기존 성인들이, 우리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도 당연히 나서서 보호를 해줘야 되고, 그 소년 촉보 그런 것도 사라져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주장을 하는 바이고,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되는 현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나는 미성년자니까 감옥을 가지 않는다는 식의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도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좀 더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강인한 정신력도 필요하고 자기 몸을 지킬 줄 아는 강렬한 부모들의 역할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관심사를 가졌을 때 우리 아이들이 좀 더 편안하게 공부를 할 수 있고 즐거운 학창시절을 추억으로 가졌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꽃님들, 자기 자식을 지키는 것도 부모의 도리 중에 하나이니까 살펴보시고 주의 깊게 보시고 문제가 있다면 법적인 부분이나 기타 등등, 그리고 전학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오겠지만 최대한의 방어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도움 되셨나요? 사랑하는 꽃님들, 오늘도 따뜻한 하루 되십시오. 사랑합니다.